하이킥 3 짧은 다리 역습 안내사항 역할을 맡고 있는 안내사항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모두 같이 모여 짧은 다리 더럽히 말이 단순한 말 여기 매너로 가지 말랬지. 팍말 짧은 다리 더럽히 짧은 다리가 뭐 어때서 바지단 줄이는 게 어때서.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캐릭터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번 도전해보자. 누구도 가지 않은 어떤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그런 캐릭터를 한번 재미있게 다양하게 한번 소화를 해보자 이런 의도로서 이 캐릭터를 맡고 있는데 물론 초반에는 아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유 뭐 아 뭐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좀 지나고 보면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다른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마 확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. 다혈질적인 거 이런 거는 좀 비슷해요. 제가 막 그러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이러는 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극적인 어떤 뭐 싸움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캐릭터하고 좀 어떻게 보면 막 혼자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빈 껍데기잖아요. 빈 껍데기가 소리 질렀을 때 그것을 누구 하나가 심각하게 보나? 아무것도 없는 거죠. 뭐 내용이 있게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내용이 없는 존재. 그러면 전 내용 없는 것과 현실의 내용 없는 것과 극 중에 내용 없는 안내사항은 거의 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에! 지는 왜? 너구나 왜? 뭔데 뭐?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. 불빛똥! 내가 지한테 불빛똥보다 더 빛이야 내가! 아 저는 뭐 전혀 불만이 없어요. 솔직히 말하면 너무 재밌고 즐겁게 찍고 있어갖고 원래는 이제 한 가지 옷으로 쭉 갈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집에 얹혀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드라마라는 틀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물론 이게 이제 하이킥이고 비주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생활 정말 그 처한 상황에 걸맞는 존재 조건으로 입고 싶었거든요.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이 뭐 헤어스타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냥 뭐 덥수룩하고 그냥 뭐 있는 것도 추리닝이고 나갈 일이 없는 사람이 뭐 옷매 무술을 가다듬을 일은 전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차와다가 뭐 계단에서 굴르는 신이라든가 뭐 땅굴에서 뭐 다 맞는 신이라든가 바닷가에 빠지고 앞에 참 저 대본 읽으면 모두가 두렵죠. 또 뭐 조만간에 나올 대본들 보면 또 뭔 전 배우들이 덜덜덜 떨고 있어요. 아유 이걸 어떻게 찍어 이걸 어떻게 찍어 많지만 그러나 배우들이 다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겠다. 지금 되게 재밌고 즐겁게 찍어서 그런 동선에 대한 불만은 없고 저는 제 딸 수정이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추구하는 연기 스타일이거든요. 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. 연기를 별 해보지도 않았던 아이인데 걔를 이렇게 같이 보고 있으면 팍 쏟아붓는데 이건 연기가 아니고 생활로서 하더라고요. 수정이를 보면서도 너 진짜 연기 잘한다. 너 되게 잘 될 것 같아. 앞으로 나 좀 잘 좀 봐주라. 이렇게 아부하고 요즘 수정이 얼굴 수정이한테 잘 보이려고 정말 애 많이 쓰고 살고 있습니다. 김 부장. 밤늦게 미안한데 회의 끝나고 전화해 준다더니 전화가 없어서 나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좀 꿔주면 안 돼?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연기를 하면서 김 부장 나한테 100만 원만 끊어 진짜 누가 끊은 것 같더라고. 그 시 너무 슬픈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의 그 어떤 존재 그런 것도 팍 들어왔고 아 이 사람의 실체가 이런 모습이구나를 보여줘서 저는 거기서 제 안내사항이라는 캐릭터가 다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보여지는 어떤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 내면적인 것들이 저한테는 많이 와 닿더라고요.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배우나 감독님이나 모두가 너무 기분 좋게 즐겁게 신나게 이 작품 하고 있다라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속에서 저희는 아마 저기 물론 지금은 약간의 그 뭐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이 정체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그대로 표현되어지면 계속 지속적으로 표현되어지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. Why do I live my life alone? 하이킥 짧은 다리 역습이 이제 점점 회가 거듭되고 있습니다. 거듭되면서 점점 더 여러분들한테 깊숙이 다가갈 것이고 재미와 즐거움 심지어 감동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.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